법무법인 광장, JMS 정명석 재판, 변호사 3만나, 사회적 공분, 부담. 매일경제 단독 뉴스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JMS 신도 성폭력 재판, 변호인 3만나. 제이엠에스 정명석, 나 껴안아줘. 꽉 껴안아줘. 주님, 영원히 사랑할 거라 해. 우리 수정이 히프 크다. 좋아, 미치겠어. 이딴 인간을 국내외 3만여 명이 추종하고 있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탈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명석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여신도 성폭력 재판 변호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이 변호인에서 전격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임을 맡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며 법무법인 광장은 대전지법 형사 12부 부장판사 나성훈이 맡고 있는 정명석 총재의 준강간, 주유사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 대해 변호인 사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앞서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13일 기존 변호인 6명 중 4명의 변호인 지정을 철회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죠. 해당 법무법인은 오는 20일 예정된 정 총재 공판 기일 전까지는 모든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정명석 총재 관련 사건에 대해 사임 절차를 밟고 있다며 21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의 성폭력 의혹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더는 변호인을 맡는데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통상 법조계에서는 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건에 변호인을 맡을 경우 그에게 사건을 맡긴 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이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